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봐. 그 수치상으로 말해준다면. 근데 약간 우디 말이 설득력 있네. 나 우디 편 들은 거 벌써 세 번째. 나도 사회 문학인. 그치? 야. 둘이 차려 해 그냥. 오늘 왜 부르? 야, 왜 부른 건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바로 이상형 월드컵인데, 근데 또 이제 보통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고 수험생들이 빡치는 문제. 아, 빡치네요.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겁니다. 많지 많지. 안 그래도 제가 인스타에 올려봤는데 진짜 많은 빡치는 유형들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아주 다들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어느 게 제일 빡치는지. 그치. 왕 중에서도 왕. 그걸 한번 정해보려고 이 사람 어떻게 파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쪼그린! 네, 그러면 이제 16강 첫 번째. 분명히 자신있게 풀었는데 답이 성지에 없을 때. VS 영어에서 지문을 다이앤드 성지단어를 모를 때. 와, 빡쳐 빡쳐. 아, 이건 둘 다 화난다. 아, 근데요, 황금 밸런스다. 오. 인정. 비슷한 느낌이야. 특히 이럴 때 빡칠 때는 나는 보통 언제냐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아, 호흡이 길면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도 못 찾아. 그치, 그치. 다시 인정. 처음 풀어야 되는구나. 맞아. 그러면 영어는 보통 어떠지야? 솔직히 저거는 일단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건 반성해야 되는 거. 아, 이건 우리 실력 탓이다. 그다음에 나는 저 영어는 그래서 좀 괜찮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몰라도 한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네거티브하게 풀 수가 있어. 확실하게 아는 단어를 보고 지우는 거지. 네, 소거법이라고. 그치, 그치. 맞아. 나는 이해가 되는 게 보통 빈칸 풀 때 나 이러거든. 아, 비슷한 맥락이지. 어려운 문제 특히 나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쾌감이 맞아. 들어.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결과를 입증이 안 되니까 빡치잖아? 진짜 답답하지. 뭔지 알지? 사실 풀긴 바쁜 건데. 그 사실 저 공통 저거는 오히려 자신있게 풀었는데 잘못 풀었을 때 답이 선지에 있으면 그게 더 화나지 않을까? 아~ 오히려 없으면은 나도 모르겠어. 맞출 순 있어. 네. 기회는 있어. 이것도 진짜 좀. 그치. 그래서 저거는 좀. 차라리 나. 그래서 난 영어 쪽이 좀 더 화나지 않나. 주디는? 저는 공통. 영어는 대충 이렇게 할 수라도 있다니까? 내가 지문 내용을 찾겠어. 아니, 이번 건 주디한테 설득됐어. 아니, 근데 이게 영어는 적어도 찍어볼 수는 있지만 수학은 애초에 뭐 다시 풀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꿈도! 수학 쩌는 식 생각나서 열심히 계산했는데 한 등씩 나올 때. BS 생명과학에서 근육 문제에서 신유형으로 문제 나올 때. 아, 이건 이제 생명과학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법한 이야기죠. 설명을 제가 해보자면, 아, 역시 원래 생명과학 킹. 어, 좋아 좋아. 생킹. 생킹 이동으로서 이제 네. 말해보자면 네.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유전에서 너네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너네를 다 꺾어버리겠다. 들어봤어, 단원이야. 유전. 그치? 그 악명 높은 유전. 그런데 가끔씩 근육이라는 유형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아, 이거 흥분 전도 이런 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유전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육이 이제 빠뜨리는 거야. 그래서 당황스러움이 좀 배가 되는 거. 수학은 다 알지? 그치. 그치. 많이 경험을 봤지. 야, 저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왜 더 킹이 받냐면 내가 스스로 자아 도취하면서 문제 푸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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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이 식 미친 거 아니야, 나? 아, 진짜 짜는데? 이러면서 풀었는데 갑자기 한 등식이야. 그럼 양변 똑같고 이러게.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나는 수학 한 등식이 너무 킹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수학. 나도 솔직히 저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긴 하니까 수학으로 할게. 저 허무함. 나도 솔직히 좀 반대편에 사야 되는데 이번 건 수학인 게 그치. 아예 좀 난이도 어렵다? 이것도 빡치긴 하지만 진짜 빡친 거는 짜증날 때. 맞아. 그치, 그치. 근데 저럴 때 진짜 킹 받는다고. 맞아. 기대도 많이 해놨으니까. 하나, 둘, 셋! 수학! 수학! 좀 늦었다. 너무 차려. 생명과학 분명 시작점은 여기가 확실한데 이게 맞나 싶을 때. VS 공통 기니디 문제에서 기억 니은을 씌워서 다 풀었는데 디귿을 몰라서 찍어야 할 때. 유전 설명 좀요. 저 벌써부터 이제 PTSD가 오는데 제가 뭐야? 제가 낸 의견이거든요. 모티브가 되는 문제가 뭐냐. 작년 수능 16번. 이건 생명과학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작수 16번. 이제 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보길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이제 어떤 경지가 되냐면 문제에 딱 손을 대봤을 때 이거의 풀이 방향이 딱 생각이 나. 근데 그 작년 수능 16번이 어땠냐면 손을 대봤는데 진짜 거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천만 가지? 뭔지 그 정도 되는 급으로 경우의 수가 많은 풀이 방향이 보였어. 그렇지 않다. 답이 없는 게 뭐냐면 분명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경우일지 모르고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일지여가지고 그러니까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거야. 고생길이 그냥 시작부터 훤히 보이는 거야. 하지만 만점을 맞으려면 풀어야 되고 생명과학이라는 게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딱 손을 대봤는데 한 10분 정도짜리 문제 풀이 방향에 보이는 거야. 이거는 이것만 본데 몇 분짜리인지 보인다. 절망스럽지. 그러면 공통은 사실 보통 기역니은까지 풀면은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 기역니은이냐? 기니거나 기니디냐.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 맞추면 등급 하나 올라간다. 맞아. 근데 이게 둘 중에 50%의 확률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생명과학이 더 화나는 것 같아. 왜냐면 기역니은까지 풀었으면 찍을 확률이 20%에서 50%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모르면 아예 틀려야 돼. 근데 이거는 기니까지 알면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고를 수 있는 이지선다로 바뀌는 거야. 확률적으로 접근한다? 약간 똑똑하게 굴래? 아니 들어봐. 이쯤에서 진짜 어떤 쪽으로 생각하는지 들어봐. 나는 무조건 생명과학. 나도 생명과학인데. 오케이 내가 생명과학으로 갈게. 하나 둘 셋 생명과학. 진짜 쉽지 않은데? 영어 답이 1번인 순서 배열. 자, 읽기만 해도 벌써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건. 그리고 국어 수많은 등장인물이 각기 다른 호칭으로 등장하는 문학 문제. 대부분 소설,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문제. 너무 벌써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 호칭이 맞네, 여러 개가 있는데 직급. 근데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본인 이름 두 개.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아, 그렇게 나오는 거. 이런 그러면 문제. 중간에 읽긴 해. 이게 누구였는지. 아 근데 영어 답이 1번인 순서열이 진짜 에바야. 저거는 근데 좀 선을 넘었지. 순서열이 그거잖아. ABC 그거. 이게 A가 1번이 아닌 게 등률이거든. 사실상 틀렸다라고 하는 선지긴 그래. 하지 그거는. 근데 답이 1번이다? 이거 암묵적인 합의를 깨트리는 상황이지 않아? 우와. 그치? 나는 진짜 말이 안 돼. 국어인 것 같아. 진짜로? 진짜? 나는 사실 좀 평소에도 내 자신한테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ACB가 나오면 그냥 ACB다? 이건 ACB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맞는 말이어서 화가 나는데. 아니야 문제였네. 왜 문제였어? 봐봐 수능이어봐 이게. 내가 잘못 풀었나?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나는 오히려 쾌감. 나 빼고 다 틀릴 거니까. 애들이 이거 틀리겠다. 근데 이제 이러면 꼭 보통 예언자 틀리는 거야. 왜냐면 시험 때 진짜 ACB 안 나오거든. 맞아. 나도 영어가 더 화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어 저거는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하긴 해. 이제 호칭 여러 개 나오는 건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소재니까 훈련을 하면은 극복은 가능한데 영어 저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싸워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어 두 명 했으니 그게 했으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영어! 도대체 에바야. 너무 어렵네요. 주디는 무디랑 나중에 말을 더 잘하는 사람 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심판을 봐주자. 그래. 오케이. 근데 하필 또 나는 생지를 했고 형은 화생을 했어. 이거는 우리가 너한테 PR을 해볼게. 3년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케이스의 3개죠. 실험 3개를. 실험마다 산, 중화, 염기 셋 중에 하나 상태를 결정해야 돼. 산, 중성, 염기면 산 케이스의 3개잖아? 산 곱하기 3 곱하기 3은 몇이지? 27. 이게 내상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당황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킹받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다 찍푸라는 문제인데 그게 틀렸을 때 시간 낭비가 파악하신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디 누나에 대해서 배워. 주디 누나는 이제 영어 교육과를 다닌다 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치? 그런데 갑자기 문제에서 선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주디 누나는 춤동아리를 한다. 잠깐만 맞출 수 있어? 오? 비유를 잘하는데? 진짜로? 이거 진짜 맞출 수 있어 이러면? 절대 못 맞추지. 이게 실제로 2021학년도 9평 9번 디귿선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던 9평이라 기억나요. 오케이 지구가 15초만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냥 빡치는 거잖아. 이게 뭐야? 허탈 분노 우리 빡치는 문제 고르는 거야. 우리 화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우가! 말 너무 잘했다. 야, 에바지, 오케이. 지우가. 오케이. 고형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도형의 크기가 짧을 이거 진짜 짜증나. 국어, 지문이랑 문제가 앞뒤 페이지 있어서 시험지 팔락팔락. 이거 짜증나. 벌써 화난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도형 문제인데 그거지, 그 도형에서 극한. 도형에서. 삼각함수 활용. 이게 잘 보여야지 막 각이 크고 이러면 지금 애플이잖아. 근데 국어가 너무 에바야. 진짜 화난다고. 저거 어지러워. 페이지 풀다가 가끔 헷갈리는 거 알지? 오. 잘못 넘겨. 섞이는 거 알지? 섞여 있어. 그러면 막 다시 찾고 그래. 그래. 이거는 만장일치 같은데. 저희는 국어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 주관식 문제 답이 좀 어색할 때. 중문 답 좀 오케이.
예를 들어 이제 숫자 1이 답이라든지 아... 안 그러면 이제 작년 수능 21번이었나? 그랬던 거죠. 아... 678 갑자기 세 자릿수인데 좀 큰 세 자릿수가 어... 나온다든지 vs 공통 같은 답이 연속으로 나올 때 야... 예를 들어서 1111 이렇게 나오거나 이거 항상 놀라의 중심이었어. 이게 또 예, 실제로 2018년 수능인가? 어 국어 국어가 444가 나오는 그때 한차 트와이스 444 유행했어. 친구들 하나는 444 뭔지 알지? 알지. 샤이샤이샤이? 그 사람이 문제를 풀다가 오글을 막히게 하면서 풀었는데 그래. 갑자기 사사사가 떠오르는 그래. 그때부터 노래가 맴돌아가지고 집중이 안 돼. 딸라지 딸라지 딸라지. 아니 근데 저게 또 앨범 게 뭐냐면 폴스 형 짝수형 있잖아. 그치 그치. 아. 내가 폴스 형이었으면 겪지 않았어 되게 문제를? 아. 짝수형인 바람에 저런 억울한 일을 겪는 거잖아. 여러분을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또 저한테 자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사 나온다? 솔직히 넣어가지고 저기요! 그럼 저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학이요? 주관식 답 6개도 자신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모순적인 남자 이게 근데 야 맞잖아. 맞네? 맞는 말이긴 하네 이것도. 근데 수학도 약간 서로 암묵도 합의가 있긴 해. 갑자기 뜬금없이 막 999 나와 답이라 생각할 것 같아? 999는 좀 그리고 아, 같은 답이 연속으로 나올 때는 생각보다 좀 많아. 근데 약간 우디 말이 약간 좀 설득력 있네. 같은 답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아. 근데 나 우디 편 들은 거 벌써 세 번째야. 일단 세 번 연속으로 내편 안 들었어. 야 우디가 너무 설득력 있어. 그럼 수학하고 8강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다. 오케이 오케이. 수학 번호보다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서 21번보다 어려운 20번. 그러니까 자리값 못한 애들. 그치. 그치 vs 그치. 사회문화에서 도표 문제가 수학 문제 풀듯 복잡한 기사를 요구할 20문제 중에 어려운 도표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와. 도표를 풀려고 로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한 다음에도 한글이랑 또 비교를 해야 돼. 답을 구하고 이거랑 또 이제 그 선지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서 아 1번 선지가 정답인지 아닌지 2번 선지가 정답인지 아닌지 맞다,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야. 맞다, 맞다. 그래서 이것도 약분도 진짜 잘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내가 문제. 근데 이제 그게 말도 안 되게 더러운 거야. 아 빡치겠네. 오 너무 빡치지. 수학이 빡치지 않나 그래도 어디까지는 막 쉬어야 된다 얘기했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게 갑자기 어려워버리면 약간 흐름이 쫙 끊기거든. 어 갑자기 식은땀 나면서 근데 이게 내가 잘못 풀었나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나한테 화가 나지. 근데 나중에 가서 진짜 그 문제 어렵다는 생각 말을 들으면 빡치지. 맞아 맞아. 수학 가형 시절까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21번, 29번, 30번이 킬러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마지막 가형 시험이었던 21학년도 수학 시험지에서 20번이 모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어. 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21, 29, 30이 어렵다는 게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웬만해선 다른 문제 다 마치고 남는 시간에 나머지 세 문제를 풀자 이런 그렇지, 마인드잖아. 그렇지. 아, 그건 좀 키이긴 하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순간에는 그게 진짜 어렵게 나온 거라고 생각 못해. 그렇지. 그 순간에는 이거를 풀고 넘어가야지만 내가 적어도 88점 받는다. 아, 그치. 맞아. 그치. 그러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20번이 어려운 문제였어? 막치지. 나도 덱스 안 됐어. 안 됐어. 나도 사회문학인... 그치? 야, 봐봐. 왜냐하면... 둘이 아니, 차려해, 그냥. 오늘 왜 물어? 야, 왜 물은 건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거 수학 저거는 요새는 어디서든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 세팅이 많이 보급돼가지고 괜찮긴 해. 난 이건 막 확실해. 다른 감정이 들어간 거 같아. 아니야. 하나 둘 셋 사이브다. 그럼 이제 8강. 오케이. 8강 들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오늘은 진짜 빡친 애들이거든. 아. 그러니까 살아남았다. 대부분이 상금 밸런스일 거란 말이지. 나는 마음은 늘 생명과학이긴 해. 난 국어. 나는 생명과학인데. 이럴까? 국어보다 그게 국어... 빡친 이유를 말해줘. 팔락팔락 거리는 건 화나는 걸 참으면 돼. 풀 수 있는데 풀려 풀리게. 귀찮게 해야 되는 거고. 생명과학이 일단 모든 탐구 과목 중에서 제일 타임어택이 심해. 자, 솔직히 저거는 30분 안에 풀라고 만든 문제들이 아니야. 그래서 한 문제에 10분을 써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국어에서 저렇게 해서 손해보는 거 뭐 한 30초? 1분? 그치 근데 여기는 거의 뭐 이미 10분 가야 돼. 이번엔 내가 생명과학 인정할게. 그럼 제가 드디어 설득했습니다. 드디어 하나 둘 셋 생명과학. 오. 난 근데 저 황금식이 너무 킹받아. 저 사람을 기만한 거긴 해. 저 감정이 아직까지 생각나. 그렇긴 하지. 내 의견은 이제 수학이 좀 확실히 더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이거는 진짜 그냥 허탈감, 상실감이 너무 크고 공통 같은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상실감 있겠네. 하기야, 너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봐. 그 수치상으로 말해준다면 분명히 자신 있게 풀었는데 답이 선지에 없는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답이 선지에 없는 거고 항등식 저거는 풀이 과정의 일부야. 근데 난 사실 들어보니까 우디 말이 설득했어? 간대야. 왜냐면 아 이게 싸운 길이 다른데? 그치. 오케이 난 이미 설득됐기 때문에 공통!
느끼고. 아니 이거는 진짜 비유가 너무 쩔었어가지고. 인정. 나는 지구과학을 안 풀어봤지만 이건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하나 둘 셋. 지구과학. 도표 여기까지 올라왔어? 올라왔지. 아직 8강이야. 그래? 아 근데 1번 진짜 빡치긴 해. 아 진짜 내가 영어를 하설모에서 본 적 있었는데 1번이 ABC였거든? 대답이었어. 그때 그 배신감 이후로 말할 수 없어.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배신감이었어. 둘이 비슷한 결이긴 한데 서해 문화는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맞긴 해. 하나 둘 셋. 영어. 이제 4강인데 이건 진짜 지금부터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상상해보자. 수험생분들 진짜 수험장에서 이 문제 만난 느꼈다. 생명과 생명과 저는 공통. 나는 사실 좀 접근하기 다른데 선생님들이 풀 때 앞이 막막한 거랑 진짜 짜증나는 거랑 다른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이 빡친다는 거를 짜증난다는 것 쪽으로 접근했어. 오! 나도 공통! 난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근데 결과적으로 틀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애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거기서 오는 그 짜증. 이제 공통 저거는 이제 대부분 수학에 해당하는 얘기잖아. 100분 중에 10분, 15분이랑 생명과학 30분 중에 10분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3분의 1을 쓰냐, 10분의 1을 쓰냐. 이거 반박해볼게. 사실 모든 사람들 50점 목표로 하잖아. 한 문제 틀려도 1등은 나온단 말이지. 생명과학에서. 그러니까 유전 문제? 아 그냥 버리지 뭐하고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어. 이거 다 당연하긴 하지. 성장했다. 그치. 16강 8강을 거치면서 논리력이 늘었어. 인정. 인정. 오케이. 많이 잘했다. 공통 공통. 어디가 나 빠지지 않는 과탑이야. 과탑이 좀 킹받긴 한가 보다. 과탑이 킹킹킹. 지구과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치. 근데 내가 수험생 입장이면은 답이 1번 나오는 게 너무 짜증날 거야.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약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이거 안 낼 거라고. 근데 이거 내면 약속을 깬 거야. 덧붙 치자면 저런 식으로 선지를 내는 거는 수능에서 웬만해서는 잘 안 내긴 해요. 수능이 아닌 문제 갖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네, 저도 영어로 그러면 노선을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 결승이야 이제! 대승.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두 개다 이제. 아, 이건 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댓글에다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궁금해 진짜. 둘 중에 뭐가 짜증나는지. 1번 답 vs 노답. 그때 노답이네. 근데 사실 사람상 그치? 풀어서 답 1번 나와도 그치? 불안하단 말이야. 1번 못 찍어. 1번 못 찍어. 나는 확실히 1번이어도 차라리 다른 걸 찍을 것 같아, 답으로. 근데 영어는 다 같이 틀려도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어, 그니까. 절평이니까. 한 문제 틀리고 시작하는 거죠. 나는 공통이긴 해. 나는 그래도 1번, 답 1번. 나 영어 할래, 이거. 우리 한번 설득해보세요. 공통에서 분명히 자신있게 풀었는데 답이 선지 없을 때 저거를 국어에다 적용시켜주면은 비문학 같은 걸 읽었어. 뭐 내용일지 선지가 나와. 1, 2, 3, 4, 5. 답? 틀렸다라고 나와. 그러면은 그거를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지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국어가 너무 궁금한데 비문학이나 문학을 읽으면서 잘 읽히는 지문이 있고 그래. 안 읽히는 지문이 있잖아. 근데 너무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오케이 이거 다 맞는다 이러고 풀었는데 답이 없을 때 그거를 다시 내가 이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영어 1번 자신도 찍기 때문에 나는 아, 다시 다시 되찾았어. 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게 자신감. 내 생각엔 공통. 결국 킹 오브 킹. 킹 오브 오늘의 킹 각 제네럴 수험생 막치는 문제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한 사람은 승리자는 하나 둘 공통. 오랜만에 너무 몰입을 했는데 킹 진짜 그 구독자 분들께서 그 외에 또 제 막치는 문제가 있으면 더 조금 더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버벙이라는 이상의 월드컵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아, 직접 맞다. 해보시고 진짜 너무 궁금하다. 자기가 나온 우승은 누군지 한번 꼭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아니 우디가 진짜 설득 잘한다. 그니까 말을 잘하네 진짜. 계속 설득돼. 그쵸. 여러분들 이게 같은 비유 다 여러분들 설득 당하지 말고 진짜 본인의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